자, 3부 미국 시장 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 400달러 돌파할 것 같죠? 그리고 테슬라 200달러 돌파할 것 같죠? 자, 오랜만에 우리 많은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과연 어떤 식의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어떤 뉴스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경제 배우는 유튜버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선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오늘 일정은 중요한 거는 사실 소비자 신뢰지수밖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미국 쪽 말고 중국 쪽에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랑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 스케줄 말고 사실 이번 주 스케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 주 스케줄 같은 경우는 부채한도 투표가 수요일에서 목요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투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드리도록 하고, 이것 말고도 베이지북과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수와 임금 상승률이 발표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업률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 영향을 주니까 이번 주 내내 중요 스케줄들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요 스케줄 가운데 우리가 좀 신경 써봐야 될 것들 몇 가지 볼까요? 네네네. 그 일단 부채한도 투표 같은 경우는 요거에 관해서 제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부채한도 투표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원칙적 합의가 이제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서는 이미 완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 내에서 일단 투표가 결론적으로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투표 결과가 목요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날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스케줄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제조업이 과연 잘 돼가고 있는가, 경기 침체에 대한 선행 지표 같은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으므로 좀 여러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임금 상승률 지표는 결국은 서비스 관련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목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임금상승률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서비스 관련한 지표가 잘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의 논지대로 가보자면, 이제 6월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계속해서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일단은 은행 관련한 일들이 완전히 이제는 소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은행들이 이제 연준에서 빌려가는 금액들이 낮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실업률 자체가 크게 올라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사추세츠에서 있었던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서 사기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업 지표가 예상보다도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각보다는 지금 뭐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뭐 딱 한 반반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긴 했지만, 세 명의 매파와 이제 세 명의 중립과 지금 현재 세 명의 딱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회의록을 봤을 때도 보면은 several가 약간 몇 명의 few라고 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인원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동결과 금리를 인상하자라는 발언 양쪽 다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다음번에 나올 FOMC는 확률이 반반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채한도 협상 어떻게 타결됐는지 뉴스 전해주셔야죠. 네, 일단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는요,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원칙적 합의라고 하면서 협상에 대해서 최종 타결이 났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결과가 나왔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포지션의 의원들에게는 조금 더 좋지 않은 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다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공화당의 맥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이 합의가 끝난 이후에 이제 여기 합의 결과 내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그 트위터나 미국 내에서의 반응을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양쪽 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발언이 사실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부채 한도의 인상이 2년 동안 예산을 사용한 만큼이 인상이 됐습니다. 2025년 1월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의 부채 한도가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대통령 선거가 나온 이후에 부채 한도 이슈가 다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다음 대선까지는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을 흔들 만한 부채 한도 이슈를 이제 없앨 수가 있고요. 다만 미국방 지출 상한선이 생기게 되면서 2024년의 예산과 2025년의 예산에 리밋이 상한선이 생겼는데요. 2023년 정도의 미국방 지출을 2024년에 해야 되고요. 2025년에도 1% 증가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사실상 이번 해에 비해서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미국방 지출은 어느 정도 삭감이 되었다. 2%에서 3%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좀 재미난 거는 사실 IRS에 관련해서 공화당 쪽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을 하던 이제 IRS 탈세 단속 자금 지원액이 약 8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이번 해에는 20억 달러를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했는데 사실 이거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은 지금 당장 예산안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생기게 되면서 다른 쪽 부서의 돈들을 메꿔주기 위해서 IRS 탈세 단속 지원금이 약 10년간 2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수요일이 지나서 발표가 나와야 되지만 발표가 나와야 알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IRS 탈세 단속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결국 자신들의 지원인 어떻게 보면 탄탄한 지원층인 부자들에 대한 투표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도 원하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얻기는 했지만 일단 공화당 쪽에서 좀 밀어붙였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TANF라고 그리고 SNAP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음식 지원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원래는 50세까지만 일하고 그 이후에는 일하지 않아도 내가 저소득층이라면 음식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54세까지 연령 인상을 증가하면서 공화당 쪽에서 주장하는 음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스트릭트한 조금 더 뭐랄까요? 더 이 음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쪽에서는 공화당 쪽에서 좋게 볼 만한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합의가 됐고 그 합의가 된 내용들을 저희가 브리핑을 좀 받았고요. 이 부채 한도 투표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정도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걸 제가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요거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 사실 좀 민주당하고 공화당 쪽에서 양쪽 다 원하는 부분을 끼워넣기는 했거든요. 일단 민주당 쪽에서 원했던 부분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력망 전체를 업그레이드하기를 바랐는데 이게 좀 재미난 게 신재생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뭐 볼티지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에 관해서 맞춰졌어야 되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미국의 전력망은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부채 한도 협상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공화당 쪽에서도 화석 연료에 관해서 결국 공화당 쪽에서 든든한 지원군들은 대부분 화석 연료 쪽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를 가속화하는 한마디로 지금 느려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단계를 뭐 통과해야 돼서 가야 되는 그런 authority를 좀 줄이는 허가를 가속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조금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제 전력망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이제 좀 더 가져오기 좀 쉽게 사용하기 쉽게 네네. 이제 미국 내에서도 좀 사용하기 쉽게 바뀌는 거고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서 좀 더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에 관해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때 조금 더 적은 단계를 통해서 허가를 가속화할 수 있는 조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게 자, 저도 이걸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봤었는데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결국은 당선이 다시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터키 리라화는 급락했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터키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5년간 추가 집권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약 3% 정도의 격차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5년간의 추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장기 집권, 종신 집권으로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여러 나토의 인원들이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사실 나토 쪽에는 좋지 않은 뉴스죠. 결론적으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결론적으로는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어느 정도 중립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사실상 러시아 쪽의 경제 제재에 어느 정도 구멍을 만들어 놓는 그리고 특히 스웨덴의 나토에 관한 부인에 관해서 나토 가입에 관해서 어느 정도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결국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미국과 관계에 나토와의 관계에 흔들릴 것을 염려한 투자자들이 결국 터키 쪽에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는 모습이 나오면서 리라와의 가치의 하락과 터키 시장의 하락이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정세가 지금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서방과 러시아의 그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러시아는 또 중국과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터키가 누구 편을 드느냐가 굉장히 국제정세에 큰 관심사였었거든요.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됨으로써 터키는 이제 러시아 쪽과 조금 더 가깝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뉴스를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중국이 싱가포르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거절했어요? 네, 일단은 중국 내부에서 원래는 이제 미국과 최근에 미국에서 화해 무드를 많이 조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중 일부 하나가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두 인물들이 만나서 서로 회의를 하는 것, 특히 뭐 대만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은 미국 쪽에서 추진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쪽이 답변을 계속해서 늦추고 있다가 결국은 거절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거절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쪽의 국방장관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중국 쪽에서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이런 국방 쪽 관련한 이야기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과 미국이 경제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국 내에서 은행 관련한 포럼을 3년 만에 진행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포럼을 통해서 중국 현재 경제가 어떤지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가서 볼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금 테슬라 주식이 4%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고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일본의 실업률이 발표가 됐어요. 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단 일본의 실업률은 2.6%로 예상치를 살짝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1인당 일자리가 1.32개로서 지금 현재 일본 전체적으로 일자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게 흘러들어가고 있음이 대표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일본 주식시장 자체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네. 일단 일본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있었던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잘 나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본 내에서 고용들이 아직까지는 좋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이야기도 들어봤고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저도 이 뉴스가 되게 큰 관심사였었는데 자 엔비디아가 뭐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이게 좀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 때마다 젠슨 황 CEO가 계속 투자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의 선물인데 새로운 제품을 또 공개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쪽에서 새로운 게임 개발의 생성형 AI를 적용 플랫폼에 공개를 할 것으로 이야기도 했지만 그걸 말고도 AI를 트레이닝 시키는 슈퍼컴퓨터를 첫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이 일단 슈퍼컴퓨터의 첫 고객이 될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AI 관련한 발표들이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커스터머들이 전체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커다란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쪽에서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캐시우드, 많은 사람들이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는 누나인데 일단 캐시우드 대표가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상승 시장을 사실 누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캐시우드가 대표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서 일단 사지 못했고 반대로 테슬라 쪽에서는 AI 붐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로 사실 이 전 방송에서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현재에 관한 시선에서는 사실 버블이 끼었다고 많이들 생각하기는 했지만 이 버블이 사실상 커질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시선도 지금 당장 AI 섹터가 어느 정도 과대평가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반대로 지금 이 AI라는 먹거리가 너무나 큰 먹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강세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캐시우드가 엔비디아 다 팔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다 팔았죠? 네. 바로 엔비디아가 미친 듯한 폭등을 나오기 직전에 이제 팔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크라고 하죠. ARKK 주식 자체가 최근에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엔비디아가 높게 고공행진을 할 때 하나도 투자를 하지 못한 캐시우드의 비판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뭐 엔비디아 말고도 AI와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올라가고 있고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관련주들 뭐 C3 AI라든지 아니면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관심은 아마 좀 뜨겁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있어요. 뭐 실적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아주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좀 흥미로운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유하울과 휴렛패커드 쪽을 제가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유하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집중해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전체적으로 이사를 할 때 쓰는 자동차를 빌리는 회사다 보니까 유하울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추진했고 그 말 뜻은 렌트 시장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돌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라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관련을 해서 특히 결론적으로는 주거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유하울에서 어닝이 나올 때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휴렛패커드와 HP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PC에 대한 수요 그리고 노트북에 대한 수요들이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안 좋지 않았습니까? 물론 AI 주식이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PC 시장이 잘 나오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의 수요나 전망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데 좋은 지표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HP는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HP를 통해서는 PC 시장의 수요가 안 좋았었던 게 얼마나 반등하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PC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의 약세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좋은 그래픽 카드나 업그레이드가 최근에 나오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PC 시장 자체의 수요가 최근 들어서는 크게 줄었다. 엔비디아의 어닝에서도 나온 것처럼 PC 시장의 수요 자체는 사실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대형 게임 쪽에서 이제 게임 쪽이나 아니면 코인 쪽에서 좀 대형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PC 쪽의 수요가 올라갈 일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블리자드 쪽에서 이제 디아블로4가 나오게 될 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조금 그 정도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장 초반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오늘 장 시작 전에 어떤 분위기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분위기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히트맵을 통해서 이 시간을 거래해서 장 시작 전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 움직임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지금 일단 400달러 돌파하고 있는 상태죠. 엔비디아 400달러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테슬라 200달러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경우에는 제가 뭐 누차례 몇 번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친강 외무장관과 이제 재회동을 할 예정이에요. 베이징에 도착을 했고 3년 만에 베이징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한 거라고 합니다. 2020년에 갔었고 그 다음에 못 가고 있다가 2023년에 이제 방문을 한 거기 때문에 3년 만에 이 외무장관과 만나서 테슬라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태고 사실 외신에서는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도 할 것 같은데 이 스페이스X죠. 이제 스탈링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외신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아마 며칠 동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는 그렇고요. 엔비디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제품을 이번에 공개한다고 했죠. 이게 보니까 DGX GH200이라고 하는 고성능 슈퍼컴퓨터용 반도체를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또 새롭게 공개한 게 뭐가 있었냐면 비디오 게임에서 그러니까 생성형 비디오 게임을 개발할 때 필요한 생성형 AI 있잖아요. 이 플랫폼을 이번에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엔비디아 ACE 그러니까 엔비디아 ACE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번에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 개발자분들이 생성형으로 AI를 사용하는 거죠. 뭐 그림 그리고 뭐 프로그램 개발하고 게임 만들고 할 때 쓸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번에 또 공개했다고 하니까 참 이거 좀 너무 과도한 상승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쯤 한 번씩 또 이렇게 좋은 뉴스를 터뜨려주고 있는 젠슨왕 덕분에 거침없이 엔비디아가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만 오르고 있는 건 아니죠? AMD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130 넘을 것 같은데 AMD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GPU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AI가 그 계속 붐이 일게 되면 엔비디아도 반도체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AMD도 함께 올라가고 있고 사실 빅테크 기업들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고 구글이 갖고 있고 아마존이 갖고 있는 거 뭐죠?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또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요. 우리가 이번에 데이터 센터에 어떤 그 데이터 센터를 더 확충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엔비디아가 사실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그리고 애저의 데이터 센터에 AWS의 데이터 센터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데이터 센터의 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도 함께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구글 0.8% 그리고 아마존 1.7%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당연히 오픈 AI를 갖고 있으니까요. 1.08%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다 메타는 자신들만의 또 AI 버전을 갖고 있죠.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AI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이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AI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C3AI 되게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도 13% 올랐는데 오늘 장 초반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팔란티어. 팔란티어도 최근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걸 또 AI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요? 업스타트. 업스타트는 맞아요. 이건 이제 분명한 AI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AI로 대출을 해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업스타트는 분명한 AI로 볼 수가 없어서 아주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엔 AI 말고 차지포인트가 자, 차지포인트가 꽤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제 7.7% 올랐고 자 오늘도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시간외 거래에서 꽤 많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날 전거래에 의해서 2% 오르고 그 다음에 오늘도 시간외 거래에서 한 7.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미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포드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러면 사실 차지 포인트는 충전 시스템, 그러니까 충전기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악재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이거 쇼식 스퀴즈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부채 한도 협상이 좀 타결이 되면서 이 주가가 크게 올라갔고 이것 때문에 공매도를 쳤던 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쇼스퀴즈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최근에 맥킨지에서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요. 미국의 충전 시스템이 지금보다 한 20배는 더 필요할 거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먼 미래를 보면 차지 포인트가 당연히 미국에서 엄청난 충전 시스템을 계속 설치할 거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과 함께 올랐다는 분석도 있긴 한데 사실 이 미국의 충전 시스템이 지금보다 20배가량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약간은 먼 얘기죠. 좀 길게 봐야 될 이야기고
포드가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장 내년부터니까 이게 조금 더 가까운 미래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약간의 숏스퀴즈 성격도 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앞서 얘기가 나왔었던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차지 포인트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건 딴 건 아니고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요즘에 잘 올라가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무슨 기업이냐면 트랜스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업인데 항공기들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항공기들의 부품 AS를 또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냐면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항공기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들의 수요가 높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항공기 부품 누가 만들겠어요? 항공기 부품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항공기의 AS를 해주는 기업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아시는 기업이 있으면 아마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트랜스다임이라고 하는 기업이 항공기의 부품을 교체하고 항공기의 AS를 해주는 그런 업계에서는 거의 독과점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도 여행 많이 가시죠? 항공기 사용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항공기 사용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품 사용도 많아질 거고 그리고 AS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이 정비와 관련된 것들이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다임도 요즘에 나쁘지 않은 움직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트랜스다임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AI 말고도 가는 것들이 있다. 너무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아 지금 엔비디아 갈아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외에도 산업적으로 많은 곳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트랜스다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장이 개장됐으니까 장 초반 분위기 시작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과연 나스닥만 올라가는 이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들어왔는데 나스닥 0.97% 상승한 채 장이 시작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0.45% 올라가고 있는데 다우 지수는 오늘도 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정말 빅테크, AI 이거 빼고는 사실 크게 오르는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히트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엔비디아 다행히도 출발부터 $400 돌파했고요. 테슬라 다행히도 테슬라는 좀 아쉽네요. 테슬라는 장 초반에는 아직 $200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 메타, 애플 올라가고 있고요. 퀄컴 올라가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인텔마저도 오늘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엔비디아가 시간에 걸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오늘 좀 올라가고 있네요. 세일즈포스 1.8% 그리고 서비스나우 1.7%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원유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계속 좀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사남님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어떨까요? 장 초반 분위기 좀 설명해 주시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채 한도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장 자체는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AI 쪽 섹터가 가장 큰 수혜를 받긴 했지만 일단은 부채 한도 뉴스가 통과됐다. 이제 얼마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자산들 위주로 오른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우지수 전체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3 AI에 관련해서는 사실 호재가 사실 어제 발표가 되기는 됐어요. C3 AI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 생성형 AI를 즐길 수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크게 오르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C3 AI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영역이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AI 주식에 비해서도 더 커다란 수혜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어닝들 중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결국 이 회사 자체가 엔비디아의 수혜주로 불리는 만큼 전체적으로 이런 엔비디아 수혜주 관련한 엔비디아의 여러 부품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예상치를 좀 보기 위해서 이 브로드컴이라는 주식이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그때 발표되는 어닝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좀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가장 트렌디한 그 종목들로 1위가 C3AI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트렌디한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그 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지 포인트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차지 포인트 역시 굉장히 활발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디렉션 그 이거 그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역으로 하는 그 디렉션 이 필라델피아 속세스 이것도 지금 좀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모스트 액티브 가장 거래량이 활발한 그 기업들 자꾸 옆에 이게 광고가 떠서 활발한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뮬란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기업이 이 무슨 그 전기차 옛날에 이제 전기 상용차 기업인데 이건 좀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8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게 좀 상장 폐지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안 쓰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건 엔비디아 그리고 비트코인 QQQ 테슬라 AMC 이런 기업들이 좀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트렌디한 종목들 그리고 가장 거래가 활발한 종목들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산함과 함께 했고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라이브도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매매하시고 여러분들 참 축하드립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